어메어메어메 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람 때문에 안 넘어질라고 물어봤네. 이제 앵글을 새로운 거로 했는데 바람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요. 트레일러가 불러왔더라고. 자, 오늘의 강의 주식 통찰 강의를 좀 요즘 너무 띄엄띄엄 한다고 좀 약간 좀 불만이신데 많아서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주식 넘어지려고 했네. 주식 통찰 강의가 왜 그러냐면 저기 안 한 이유가 요즘은 제가 예전에도 봤지만 지금 2023년 11월을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지금 정말 위험한 시기에요. 이게 마치 요게 줄다리기를 가는데 왼쪽으로도 균형을 잃으면 이쪽으로 떨어져 뒤지고 이쪽으로도 떨어져 뒤지는 상황이에요. 마치 이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상황. 여기서 균형을 잘못 잡고